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서 수직 수평 직각이 필요한 작업에 사용하는 레이저 레벨기의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전에 레이저 레벨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수직 수평을 확인할 때 수직은 다림추를 이용을 했었고 수평은 물수평을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거의 찾아보기는 힘들고 거의 대부분이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현장에서 이런 적 없으셨나요? 작업을 해놓고 멀리서 봤는데 옆에 동료가 이렇게 말하죠. 저거 수직 수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레이저로 작업했는데. 그러면 착시인가? 혹시 레이저 망가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수평대를 들이대죠. 그러면 야, 수평대도 망가졌을 수도 있잖아. 이런 대화를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가 수직, 수평, 직각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임의로 생각해낸 방법이 아니고 여러 레이저 레벨기 제조사들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수직 확인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다림추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다림추가 없어도 돌멩이나 볼트 등 추로 사용할 만한 적당한 무게가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림추를 벽에 걸어놓고 실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실이 완전히 멈추면 레이저를 켜고 실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중력을 이용한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만약 레이저가 실과 일치하지 않고 제조사 스펙에서 벗어나는 오차가 있다면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레이저 레벨기의 수평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를 벽 A에서 약 20cm 정도 떨어진 평평하고 수평인 평면에 놓고 레이저를 켜줍니다. 레이저 라인을 표시하고 반대쪽 벽 B에도 레이저 라인을 표시합니다. 이제 레이저를 옮겨서 반대쪽 벽면 B에서 약 20cm 정도 떨어진 평평하고 수평인 평면에 놓고 레이저 라인의 높이를 벽 B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맞춥니다. 이때 아까 표시한 포인트가 레이저의 중심에 위치해야 합니다. 벽 A에 나오고 있는 레이저 라인이 최초 표시했던 레이저 위치와 다르다면 새로운 표시를 하고 최초 표시와 방금 표시한 두 포인트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제조사 스펙보다 오차가 크다면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레이저 레벨기의 직각 확인법입니다. 레이저 레벨기를 실내 공간의 중앙에 놓고 임의의 포인트를 아래쪽 연직점과 일치하게 맞춥니다. 사방 벽에서 약 5m 정도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군데의 벽에 나오고 있는 레이저의 위치를 네 군데 모두 표시합니다. 그리고 기기를 90도 회전시켜서 네 군데의 표시 중 한 군데의 표시에 레이저 라인을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표시들이 레이저 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표시를 하고 원래의 표시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하여 제조사 스펙보다 허용 오차를 벗어난다면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레이저 레벨기의 연직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층고가 5m 이상 되는 실내 바닥에 임의의 포인트를 표시하고 레이저 레벨기 아래에 연직 빔을 표시한 포인트에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천정에 표시되고 있는 레이저 라인의 교차 지점을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기기를 90도 회전시켜서 천정에 표시되고 있는 교차 지점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 180도, 270도, 두 번 더 기기를 회전하면서 해당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천정에는 총 4개의 포인트가 표시가 되었는데요. 이 표시들을 원의 형태로 연결하여 그려진 원의 지름이 약 3mm 미만인지 확인하고 3mm를 벗어난다면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